네. 쇼챔피언 첫방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갑니다. 근데 리스트 단팥빵 잘 먹었어요? 밥도 못 먹고 인정? 밥도 못 자고 기다린다고 막 그래가지고 맛있네. 호불호가 더 맛있네. 호불호 먹은 앨리스 폭정해서 뒤에서 옷도 안 들었어. 뺏겨버렸네. 진짜 뺏겨버렸어. 안 가? 아, 오늘 무대에 시즌이 없다. 안 올라갈 거야. 나 기어려면 앨리스 될 거야. 아, 내가 언젠가 복수한다. 복수한다. 뺏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희는 두 번째 엠카에 왔습니다. 기톤의 MC님 재밌는 영상을 뽑아주세요. 수빈이 성대모사. 성대모사 해주시죠. 다른 거. 다른 거. 싱싱해 놀지 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요? 완세가 점점 체력을 넓어. 불량한 학생. 네, 안녕하세요. 병빈. 병빈. 빈병. 빈병. 안녕하세요. 빈병이에요. 저희는 속이 비었어요. 전 병이 있어요. 저는 서핀이는 어리고 귀엽잖아요. 서핀이 잘해요. 향이 먼저 그랬어요. 저런 거. 형 이러면 제가 나쁜 사람 같아요. 그러네.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형. 제가 숙소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다리 상처가 왜 난 줄 아세요? 누군가 저에게 엄청난 킥을 날렸거든요. 하나 킥. 역시 수분이 쉬다. 좋았어. 너무나 감사한 거. 아, 이거 나왔어요? 아무래도 제가 최고 관리자이기 때문에 저희 형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튀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제가 관리를 하고 있었나봐. 제 무의식적으로. 한세형이 저번에 부입한 거 보니까 튀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모두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뭘 봐? 여기 앉아있어요. 왜? 여기 올라가 있는 거 처음 봐? 되게 술 취향 나빠한 줄 알았어. 잘하지? 너도 하나 해 그럼. 자, 레디 액션. 어제 보내기를 했는데 어제 콩을 심었는데 비가 와버렸지 뭐. 심장 비닐하우스로 해줄 걸 그랬어. 근데 돈이 없었어. 굳이 골든 리트리버. 야 멍멍. 멍멍이 아니에요. 정 댕댕이에요. 골든 댕댕이. 엘리사 주인이야. 그건 늑대 아니냐? 늑대? 아련한 머리인데 젖은 머리. 괜찮네요. 좀 이따 저희의 5월의 무대 기대해 주시고 이제 준비하러 가볼게요. 바이. 와. 와. 엠카 3등. 와, 오늘 저희 빅톤이 3등을 했대요. 인이어 여기로 갑자기 막 올해 뉴 엔트리 탑3 빅톤 이러는데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저희가 3위 했다고 하더라고요.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앨리스 여러분들께 멋진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앨리스 여러분. 남은 주도 더 열심히 할게요, 앨리스. 사람의 감각을 이용해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발에 감각이 없는 듯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딱한 영혼이 있구만. 돗자리 비닐로 하루를 보낸다. 그의 나이 29살 최병찬씨. 모금함. 네, 힘내요. 용기 잃지 말고 최병찬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할 말 없는 걸 난 안경 쓴 선생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원한다 시끄러운 거랑 차이 하나도 없어. 굳이? 소음 불빛 따위야. 눈 감고 자면 그냥 된다. 이거 살짝 긁어 먹어야 돼요. 왜? 농부 아저씨의 땀이. 제육은 맵다 했으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이어서 자몽? 어! 상궁에 수빈이처럼 엄청 샤. 샤? 가꼬이. 멋있다는 소리를 더 좋아하거든요, 수빈이. 그래서 저희가 가끔 어우 귀여워 하이 하다가 수빈이가 정색하면 가꼬이 이러고 끝내고. 앨리스 여러분들 수빈이 보면 따뜻한 가꼬이 한마디. 형이 봤던 영화 중에서 인생 영화 하나만 기억이 안 나. 제 인생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 수빈이 인생 영화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래. 저 공장은 반드시 이 세상에 있을 거야. 그치? 여러분 나도 골든 티켓 그거 얻으려고 너 초콜릿 엄청 많이 샀잖아. 제가 귀엽다는 아빠 초콜릿 사줘요. 제가 귀엽다는 게 싫다는 게 이런 겁니다. 원인 제공자. 수빈아, 자 까봐. 있을 수도 있어. 진짜 뭐가 있어요? 네가 원하는 그거 골든 티켓이요? 수빈아, 없어서 실망하지 마. 수빈아 당첨. 승우 형 알몸권. 좋은 먹방이 왔다. Good lunch. Good lunch.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2주차 녹화가 끝났습니다. 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땠어요, 앨리스 여러분들? 이게 날이 갈수록 점점 우리 응원 소리가 커져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응원법을 먹고 저희는 더 무대에서 집중과 이제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답니다.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인사하고 싶다. 난 네가 보여. 와줘서 고마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14일이 지났네요. 아이고야. 형 힘내요. 네, 힘이 정말 나네요. 더 저희들의 활기찬 모습과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아니요, 힘내요! 형! 힘이 정말 나네요. 앙팡맨 됐네? 앙팡맨?
난 피어스가 없었구나. 방금 그런 말 아니었잖아. 6월! 안녕하세요, 미트입니다. 저희 활동 2주차! 네, 맞아요. 활동 2주차에 접어들었어요. 이번 주에도 저희가 엠카에서 3위도 했습니다. 아, 맞아요. 다 누구 덕분? 엘리스 덕분이죠. 다 누구 덕분? 엘리스 덕분이죠. 그리고 저희가 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죠, 의상적으로. 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번 주부터 저희가 이제 교복을 셔츠를 교복을 아무튼 날로 느끼는 거지만 앨리스 응원 소리가 점점 커져요. 맞아요. 너무 자부심을 느끼고 무대에서 정말 떳떳하게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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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저희가 앨리스들 어깨를 뉴스는 어깨가 하늘 찌르도록 멋진 가수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번 활동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활동이 더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남은 활동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네. 저희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예. 네.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